M플러스입니다. M플러스. 자, 좀 생소한데요, 저는. M플러스, 예. 오늘 다 신규 상장된 지 3년 이내인 종목들이에요. 자, M플러스도 이거 상장할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거든요. 근데 지금 주가가 그 이후에 떨어졌어요. 이게 그런가요?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가 일단 이건 2차 전지 관련 주거든요. 아. 자, 그래서 다 똑같잖아요. 2차 전지나 바이오나 뭐 전기차, 그렇죠? ESS, 뭐 빅데이터 이런 거 맨날 4차 산업혁명의 화두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그 기업에 대해서 되게 어떤 뜨거워요. 이거 기관 경쟁률 596.2 대 1 나왔고요. 자, 이게 그 경우네요. 공모가 아까 전에 다 최상단으로 된 것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공모가 밴드를 M플러스 기업에서 14,000원에서 16,000원 사이로 받고 싶습니다. 신청을 했더니 기관이 18,000원으로 확정 지었어요. 18,000원. 그러니까 얘네 회사가 너네 너무 자신감이 없다. 아, 자꾸 저 뉴스가. 자신감이 없다. 너네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. 해서 18,000원에 공모가를 확정 지어줬고, 그래서 2018년 3월 달에 34,900원까지 갔어요. 근데 이게 지금 밑에 떨어져 있잖아요. 자, 그래서 아까 전에 비슷한데, M플러스가 2차 전지 관련주고, 제 생각에 아까 전기차 관련 얘기도 했잖아요. 전기차가 저는 수소차랑 VS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어떤 언론에서는 수소차, 전기차, VS로 다루고, 댓글에서도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. 뭐 수소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기차는 필요 없다고 하고 전기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수소차 안 한다. 그리고 이 그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기 욕을 엄청 달아요. 그러다 망한다고 수소차 밀다가.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사실 저는 병행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전기차도 다니고 수소차도 다닐 것 같아요. 거기에 이제 더 위상위의 자율주행. 전기차가 됐던 가솔린이 됐던 수소차가 됐던 그걸 이제 자율주행으로 네. 내가 핸들을 안 잡고 하는 그 시대가 이제 곧 온다.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는 전기차 쪽으로 수혜가 있는 거고 수소를 만드는 업체는 수소차 쪽으로. 그게 근데 어느 한쪽이 죽기보다는 같이 그 공생하는 그림이 전 생각이 돼요. 수소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소차를 타고 다니는 네. 그림이 나오고 뭐 수소차가 수소폭탄처럼 터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럼 난 전기차를 안정적인 지금 걸 탄다. 가솔린과 디젤 섞어 타는 것처럼. 아, 그렇죠. 그렇게 네, 될 것 같아요. 가솔린, 디젤이 전기 수소로 저는 바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주유소들이 다 충전소 그걸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되게 빨리 일어날 것 같거든요. 생각보다. 그러니까 전기차가 처음에 뭐 제주도에 많이 있는데 서울에는 별로 없고 충전소도 없고 힘들다 이랬는데 지금 보시면 각 그 회사에서 닛산도 그렇고 계속 리프 지금 나왔죠. 계속 전기차가 나오고 있어요. 네. 전기차가 신 모델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그거 한번 그 기다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대요, 지금. 출고 기다려야 되는. 그래서 전기차가 점점 각광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, 수소차는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, 그래서 두 개 같이 큰다.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전기차를 큰 시장을 염두에 둔다면 2차 전지 관련주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, 그 중에 M플러스도, 지금 이 파우치형 2차 전지에 특화가 되어 있고, 매출이 중국 비중이 80%로 되어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2014년도에 현대차 그룹에 제조 장비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이력을 봤을 때 중국의 비아디라는 거대한 회사가 있잖아요. 그래서 중국 비중이 높다는 게 약점일 수도 있지만, 지금 화장품보다는 전기차 쪽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기 지금 보면 글로벌 2차 전지에서 지금 한 3분 남았죠? 파우치형 전지 선택이 늘어나고 있다.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과거예요. 원통형이 있었어요. 동그란 네. 거. 근데 이제 그게 각형으로 바뀌었어요. 근데 여기 장단점이 있는데 이 파우치형의 장단점은 각형 대비 낮은 가격. 글씨가 너무 작나요? 그 각형 대비 낮은 가격이고 부품 수가 적게 들어서 가벼워요. 네.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요. 그리고 주요 완성차에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파우치형 2차 전지 비중이 여기 보면은 각형 원통형은 줄어드는데 파우치형이 늘어나고 있는 거. 2020년 예상치는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걸로 이 기업에서 잡고 있거든요. 그래서 파우치형 2차 전지가 이 기업의 핵심 무기인데 파우치형 2차 전지가 늘어난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매출이 일어난다 이거예요. 그리고 중국 비중이 매출 비중이 80%라고 했잖아요. 중국 전기차 의무 판매제 시행.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아까 그 수소차 욕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글로벌에서는 다 전기차를 확대하고 있는데 왜 생뚱맞게 우리는 수소차라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정말 그게 좀 의심스러우면 수소차를 반하고 전기차를 반해보는 거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네. 구성하는 것도 괜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파우치형 그 전지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다.
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지금 보니까 전기차 활성화 정책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도 수소차 그 정책이 나와서 그렇지 그 전에 전기차 밀어주는 정책들 보조금 정책들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. 지금 여기 각 나라들이 다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지금 뭐 볼보를 비롯해서 BMW, 테슬라, 폭스바겐 다 기존에 가솔린 디젤을 만들던 회사 그리고 전기차를 만들던 테슬라까지 전부 다 전기차 모델을 확대하고 있어요.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의 2차 전지는 굉장히 작지만 자동차의 2차 전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? 이것보다 훨씬 큰 용량의 전지를 만들면 단가가 높아져서 이 2차 전지 업체들은 좋아요. 네. 그래서 M플러스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주가상으로 지금 박스콘의 하단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? 지금 보세요. 2017년도, 2018년도 저점에 지금 딱 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여기서는 사면 제 생각에 박스콘 상단부까지는 일단은 1차적으로 간다. 자연스럽게. 그래서 일단은 박스콘 상단부를 노려보고 만약 박스콘 상단부가 돌파가 돼서 두 번째 레벨의 그 부분에 밟는 과정이 만약 나타나고 매물 소화 과정이 보이고 위로 간다 하면 거기서 또 다시 사는 거죠. 아까 전에 암호 그린텍과 같아요. 네. 암호 그린텍. 이거 보세요. 밟는 과정이 나타나고 소화가 되고 지금 횡보하는 여기서 또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지금 이 박스콘 하단부에서 사서 9,500원 사서 11,500원에 벽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제 스위치를 한 다음에 여기서 또 어디 사냐면 좀 더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12,500원 이상에서 지금 다시 사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그 기술적인 모습이 거의 완성형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M 플러스도 일단은 지금 현실적인 목표가는 25,000원 좀 이상. 네. 그래서 손절가 18,000원, 목표가는 3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